귀엽다. 예쁘죠? 근데 그 사람이랑 똑같아. 예쁘죠? 잘했죠?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메이크업 제품을 가지고 현지님께 반반씩 메이크업을 해드릴 거예요. 화장품이 얼마나 이렇게 기능성이 있고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크림부터 바로 시작할까요? 네. 저희는 손을 깨끗하게 씻은 상태입니다. 깨끗이 씻은 상태입니다. 현지님 피부에 일단 크림부터 발라드릴게요. 이것조차 반반. 근데 뭐 뜯어? 아 이거 좀 뜯어봐. 가위? 파워? 와. 비건 파워. 이제 화장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템인 선크림. 미네랄 퓨전의 선크림이에요. 이건 아이홉에서 살 수 있어. 그냥 일반 크림 바른 느낌이에요. 흡수 같은 맛 드나요? 네. 원래 백탁이 있는 게 조금 더 그 성분이 자외선 차단을 잘 해준다 말이에요. 저는? 시작 전에 일단 현지님 눈썹부터 다듬고 시작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참고할 거예요. 저는 남의 얼굴에 화장을 처음 해봐서 너무 떨려요. 전 이거를 개봉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이게 국내 브랜드인데 크루티프리라서. 저는 웨덴와일드 이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웨덴와일드 소프트 아이보리 색깔. 이거는 롭스나 왓슨스에서도 사실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쿠팡 직구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색상이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쿠팡 직구에는 웬만한 색상이 다 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해요. 거의 5,000원. 지금 컨실러가 없어서 파운데이션을 이 컨실러 붓을 이용해서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눈썹을 뿌려볼게요. 잠시만요. 커버하는 데 조금 시간 걸려요. 저는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 저는 닉스 마이크로 브라운 펜슬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아나스타샤 브로우위즈 그 펜슬의 저렴이로 엄청 유명해요. 쿠팡 직구로 구입을 했는데 사실 닉스는 모 회사가 로레알이에요. 그래서 로레알은 이제 크루티 프리가 아닌데 저는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닉스 블러셔인데 그냥 이거를 눈에다가도 칠해보겠습니다. 되게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라인 쉐입을 잡아보겠습니다. 눈 밑에 골드펄을 칠해줄게요. 투페이스 부드와 아이스 이것도 모 회사가 에스티로더이긴 한데 사용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하다 망할 것 같아. 펜티 뷰티 하이라이터로 펜티요? 네 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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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티, 펜티 아니고 펜티. 오. 대박. 저는 웨덴와일드 이거 듀오 뭐라지 컨투어링 팔레트 이걸로 쉐딩을 해줄게요. 이거는 아까 그 팬티보다는 조금 더 밝은 톤의 골드펄입니다. 이거는 쿨톤도 사용하실 수 있는 색깔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사실 미대생입니다. 이렇게나 미성한 공자들 이럴 수가? 진짜 좋죠. 네. 이거 이 색이 어떻게 잘 어울리지? 예쁘죠? 근데 그 사람이랑 똑같아. 예쁘죠? 잘했죠? 기대가 됩니다. 웨딩 메이크업 같아. 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짜잔! 짜잔! 어때요?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빨리 열어요. 아, 이 언니가? 콧대가 완전 강남 핑크라서 그런가 약간 강남 분위기 나고요. 주황빛 톤의 블러셔나 아이섀도우를 처음에 한 번도 쓰지도 않았는데 되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립도 되게 이런 블러셔나 아이섀도우에 되게 잘 매치되는 컬러로 입술이 되게 반짝거려요. 불편한가요? 아니요. 끈적거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오일리한 느낌이에요. 근데 되게
이렇게 반반 했는데도 하나 같지 않아요? 잘 어울리는데? 그냥 이대로 파티? 이태원으로? 네, 저기로 봐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쪽은 제가 한 쿨톤 스모키 메이크업. 제가 강점을 준 것은 핑크 그레이 애쉬톤의 눈을 포인트로 뒀고요. 그리고 속눈썹을 끝에만 붙여서 그 그림자를 줘서 눈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고, 너무 과한 음영보다는 이런 은은한 음영을 통해서 눈에 그윽함을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핫핑크와 약간 체리레드를 섞은 색으로 약간 그라데이션을 줬고요. 그리고 치크는 현진님의 발랄함과 어울리게 이제 볼 앞쪽? 약간 아이돌처럼? 이 사람과 아주 똑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광을 내는데 주력을 뒀고, 그래서 광을 내는데 주요 제품이 이 팬티 뷰티로 물광 같은 효과를 많이 내려고 했습니다. 립에도 발랐고, 치크에도 발랐고, 눈에도 발랐어요. 그래서 마치 물을 머금은 것 같은 그런 효과고, 조금 그리고 가을 웜톤 계열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아까 까먹은 게 있었는데, 이거 듀이 피니쉬 세팅 스프레이를 한번 뿌리고 가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번지진 않나요? 번지지도 않고 광 나면서 마무리감이 신기하네. 시원하네요. 그죠? 열기를 확 식혀주는 등목 계속 좋다 좋다. 등목? 얼굴 등목. 얼굴 목. 그럼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시죠?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이쪽이 마음에 든다면 1, 이쪽이 마음에 든다면 2. 이렇게 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분이 쿨톤인 걸 염두에 두시고 결정해주세요. 좋습니다. 진짜 둘 다 너무 예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